이게 뭐야? 어제 보니까 너 의자가 다 나가서 삐걱거리더라. 이거는 오래 앉아 있어도 허리나 목에도 무리가 안 가는 인공지능이자래. 수험생한텐 딱이야. 이걸 왜 저한테? 아 왜긴? 너 공부 열심히 하라고 주는 선물이지. 저 이렇게 비싼 거 필요 없어요. 지금 의자도 충분히 편한데. 에이 그러지 말고 일단 한번 앉아봐. 어? 어때? 의자가 네 몸인지 네 몸이 의자인지 모를 정도로 편하지 않니? 마음에 안 편해요. 그리고 이거 그냥 환불하시고요. 아 괜찮다니까. 아 그리고 이거 회전도 되게 잘 된다? 아 어때? 편하지? 아저씨 어지러워요. 특별히 널 위해서 제일 비싼 걸 샀어. 이게 무려 100만 원짜리야. 100만 원? 아버지 네가 사달랬냐? 왜? 지금 의자 불편해가지고 공부를 못하겠어? 아버지 저 그게 아니라 제 말 좀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.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면 됐지. 100만 원짜리 의자? 돈 잡아먹는 귀신이구만 귀신이야. 아버지 죄송합니다. 왜 그러세요 아버지? 제가 사주고 싶어서 사준 거예요. 왜 엉뚱하게 시원이를? 이거 이 징글징글한 놈이 애비한테 목욕탕 의자라도 하나 사주고 그딴 소리를 해. 그만하세요. 응? 사실 너무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걸. 응? 저놈이 그렇게 좋으면 다 퍼줘라 다 퍼줘. 응? 집문서까지 다 퍼줘 이놈아. 아니, 아니, 응? 아버지, 아유 징글징글한 놈. 아니 그만. 아유 징글징글한 놈. 아 괜히 너 때문에 시안이랑 사이만 더 멀어지게 생겼잖아.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드라이클리닝 해놓은 환경이네. 내가 자연스럽게 다가가랬지. 저렇게 부담스러운 선물하랬어? 아 어쩜 그렇게 중간이 없냐. 아이 미치겠네 진짜. 안 되겠다. 되는 놈은 된다고 뭘 해도 되는 이 몸이 나서야지. 응? 내가 두 사람 친해지도록 각본, 연출, 풀 세팅 할 테니까 형 그냥 몸만 오라고. 아 진짜? 대신 선불, 카드도 대환영. 아이 자식 진짜. 방법이 뭔데? 남자들은 같이 운동하고 땀 흘리면 쉽게 친해지잖아. 내가 시환이 꼬셔서 같이 자전거 타러 가자고 할 테니까 형도 우연인 척 나와서 합류해. 끝나고 맛있는 데 가서 같이 밥도 먹고. 오 그거 괜찮네. 이번엔 좀 오버하지 말고 제발 자연스럽게. 알았지? 알았어 걱정 마. 오세요. 어머 이게 진짜 부장님 젊은 시절 사진이란 말이에요? 그렇다니까요. 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. Unbelievable. 어머나 부장님 언제 오셨어요? 뭐 하는 짓이야? 아나운서국 갔다가 우연히 부장님 옛날 사진 보게 됐는데요. 20대, 30대 때도 똑같으세요. 하나도 안 늙으셨어요. 부장님 혹시 여고 괴담 아니세요? 어우 정말 무서워지려 그래요. 여고 괴담? 이 아니라 할매 괴담이겠지. 뭘 그렇게 놀라나? 나 할매 맞잖아. 여러분들 입으로 그랬잖아. 그건 저희가 진짜 장난친 거라니까요. 아휴. 그만 화 푸세요. 네? 컴 푸는 것도 아니고 화를 어떻게 풀어? 화가 장난이야? 장난이냐고? 어. 그러고 보니 이 할매한테 양갈래 머리는 안 어울리지. 내일은 머리 쪽지고 비녀 꽂고 와야겠다. 김 PD, 내일 녹화 의상으로 할머니 전통 한복 준비해놔. 알았어? 부장님. 그럼 이 할매는 초저녁 잠이 많아서 이만 총총. 아, 부장님. 아, 어떡해요. 아니 웬만해서 이거 풀릴 것 같지가 않은데? 하긴 아무리 우리가 어려 보인다고 해봤자 믿기 어려우시겠죠. 아 그럼 어떡해요? 이대로 손 놓고 있어요? 우리 말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 청해보죠. 네?